안녕하십니까? 미래목회전략연구소 서경원입니다. 오늘은 말리3를 가지고 카툰 만화 형식으로 작성하는 것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카툰 형식에서 좀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캐릭터의 일관성입니다. 실시간 생성형 이미지 AI죠. 그럼 실시간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습니다. 미드저니는 이를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시드라는 개념을 해서 이미지의 씨앗으로 출발해서 비슷한 풍의 그러한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이 파라미터 옵션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달리3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염두에 두고 만들어야 됩니다. 이미지 만들 때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그 내용을 풍부하게 챗GPT가 이야기를 가져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결국 그것에 맞는 비슷한 또는 확률 분포의 것들을 가져와서 이미지를 좀더잘 반영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내용의 이미지를 좀더잘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좀 실시간으로 해보는 건 시간이 좀 걸려서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역할 설정을 했어요. RPD2라고 그랬죠? RPD2인데 이게 원래 역할 설정이죠? 역할 설정을 성경 만화 작가 역할로 설정을 하고 이야기는 성경의 요새의 꿈. 카드 뉴스를 작성하려고 해. 퍼포스에도 묵죠. 그쵸? 구성된 인스타 카드 뉴스를 만들려고 해. 일단 이미지 4개의 카드 뉴스 형식을 이제 작성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이걸 통합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디테일한, 이제 상세한 디테일 디스크라이브죠. 4장의 이미지를 글로 먼저 이렇게 갖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확인을 하고요. 지금 현 상태에서 요거는 이제 단기 기억이라고 그랬죠. 히스토리는 요 히스토리에서 그 이야기를 나눈 걸 가지고 풍부한 이야기 나눈 거 가지고 만드는 게 좋다고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서로 이야기가 이어져야 되고 조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의미 있는 결론을 말하면 좋겠다. 했어요. 그랬더니 카드 뉴스를 구성하기 위해 이야기를 이렇게 작성합니다 하면서 꿈의 시작, 꿈의 공유 그리고 형제들의 반응, 꿈의 의미. 이렇게 네 장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카툰으로 이제 만들려고 한다는 겁니다. 왜 인스타 뉴스를 이제 가져오냐면 이거를 많이 만들고 학습했지 않았을까라는 현대에서 많이 사람들이 인스타 뉴스를 하니까 이렇게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걸 전환시키려고 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카툰 형식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렇죠? 카툰 형식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말풍선이 들어갈 핵심 단어를 했어요. 말풍선이 들어가요. 근데 말풍선은 첫 번째 영어로만 되고요. 영어로만 되고 아직까지는 두 번째 긴 문장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긴 문장 안 되고 짧은 문장이나 단어, 짧은 문장이나 단어를 좀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핵심 단어로 요약해달라고 했어요, 영어로. 영어로 핵심 단어를 요약해서, 이 부분을 했죠. 그래서 핵심 단어는 뭐, starry night, 또, 그다음에 dreaming, 그리고 sun and moon, worship me. 꿈의 시작을 얘기한 거죠. 그 핵심 단어들. 그렇죠? 형제들에 대한, 그렇죠? 꿈이 별과 뭐 집도 일어나서 이제 절을 했다. 그다음에 하늘의 해와 달과 별도 절을 했다. 그런데 그거는 위에 거는 빼고 별들만 언급했네요. 그 형제들 반응. 이게 뭘 의미냐 하면서 네가 우리 왕이 될 거냐? 그리고 꿈의 의미를 이야기했죠. 이렇게 요약해봤어요. 그래서 네 장의 카툰을 이제 만들어주는데 영어로 말풍선을 넣어서 작성해주고. 들어가는 말풍선은 아주 단순한 영어를 넣어줘.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리고 될수 있으면 캐릭터 유지해 주세요 했어요. 캐릭터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이게 보세요. 실시간으로 형성되기 생성하기 때문에 생성하고 나면 또 다른 이미지가 되죠. 그러나 말풍선은 상당히 잘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꿈이지? 그리고 그 꿈에서 하늘의 해와 별, 나한테 절을 했어. 이런 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두 장까지밖에는 안 만들어졌어요. 4장. 이게 정책인지 바빠서 이게 리소스를 너무 많이 사용해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다시 이어서 두 장도 작성해 주세요 했더니, 네가 우리 왕이야? 젤러스, 젤러스. 시기하는 걸 얘기하고, 그 꿈이 요셉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요 4장만 갖고도 상당히 괜찮게, 만화를 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 만화를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크게 이미지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받아서 하면 될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 프롬프트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상당히 프롬프트를 잘 해석하고 있죠. 4,000명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이미지로 한장 안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한장 안으로 넣었는데 좀 달라졌죠? 다시 또. 그래서 그래도 그 의미를 이제 단어들만 이렇게 넣었어요. 그 꿈을 이루어진 것뭐 이렇게. 그래서 이거 뭐좀 이상한 것 같아갖고요. 다시 설명을 해줘. 했더니 위에 파트별로 설명해줘. 했더니 이제 요셉이 별을 반짝이는 바람 하늘에 누워 있습니다. 이 그림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공유하고 있고 꿈에 대한 반응 이렇게. 와쿠데인 그게 무슨 의미야 도대체 그런 반응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묘사 한 장으로 그러니까 그게 조금 더덜 분명해지긴 했어요 좀더한 번에 만들어야 되니까 네네개네 장을 이렇게 나누어서 만들어야 되니까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알아봤는데 정리해 보면 가능성이 생겼죠 만화로서 뭔가를 만들 수 있는 그렇죠 성경 만화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은 첫 번째 생겼다. 가능성은 이렇게 보면 굉장히 큰 가능성이 생겼고요. 굉장히 어려운데 캐릭터의 일관성 이거는 역시 아직까지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한장 안에 그리는 건 괜찮다. 이 정도 할수 있고요. 그런 것들을 계속 수정을 여러 번 해보니까요. 수정해 보니까 좀더 괜찮은 이미지가 그려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